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논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번에 스크래치 드라이버를 리뷰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작, 거기에서 나왔던 주인공이 쓰는 빌드 드라이버를 리뷰하려고 합니다. 아우,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.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원이 어디 있니? 전원은 가운데 쪽에 있네요. 이 빌드 제품은 전원이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. 와, 라이트 기능 좋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여기 곤두레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있는 이게 돌아갑니다. 와, 이게 돌아가고, 이것도 실험용 기구를 모티브로 한 느낌이 납니다. 자,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. 자, 먼저 사용할 보틀은 레빗이랑 탱크죠. 역시 베스트 매치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와우, 이거 디자인도 좋은데 한번 필사름 들어볼게요. 어우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고릴라 몬드로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. 고릴라 몬드. 자, 닌닌코믹이라고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닌닌코믹 한번 들어볼게요. 닌닌코믹도 갑니다. 출발! 아유라레. 자, 이번에는 옥토퍼스랑 라이트인가요? 어우, 좀 신기한 계열이네. 문어랑 라이트라네요. 어우, 신기하다. 이건 한번 좀 특이한데 필살기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거는, 아우, 이건 되게 특이하네.
얘는 조합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? 팬더랑 로켓? 아 좋습니다. 간다. 이런 사운드가 나는 거였어? 멋있다. 필살 음성은 다 비슷하네요. 다 동일한 것 같고. 좋습니다. 자, 불사조 피닉스 아시죠? 피닉스 로봇입니다. 이건 이게 뭐죠? 이게 뭐 헷갈려서 일단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. 호크? 호크? 아 호크구나. 호크랑 게틀링이네요. 사운드는 다 멋있어요. 괜찮아요. 왜냐면은 가면레이더 제품을 좋아했다 보니까 상당히 들으면 들을수록 신선한 것 같아요. 느낌이 좋습니다. 이번에 나온 거는 라이온 클리너. 바로 시작합니다. 출발. 자, 마지막 보틀 소개해드리고 남은 보틀은 나중에 또 별도로 리뷰를 해드릴게요. 지금 다른 보틀만 해도 여러 개가 더 있어요. 이 빌드 제품은 얘네랑 연동되는 게 더 있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오늘 리뷰하면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로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.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뭐죠? 이거는 그냥 들어볼게요. 제가 무슨 문양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들어볼게요. 크레인하고 해적인가? 크레인하고 해적이죠? 아까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
이 해적이죠? 들어봅시다. 가자! 변신!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